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는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뛰어넘으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1,188원을 기록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를 포함해서 금융시장 움직임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장세를 먼저 극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도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볼까요? 네, 미국의 그 증시가 좋을 때는 시장 참여자로부터 Today is the only day라는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게 한 6월부터 나와서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동안 좀 이렇게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나와서 저기 우리 그 정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3대 지수가 전부 올라간, 그것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속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 환호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사실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펀더멘탈 장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 그 경제 지표는 엇갈렸죠. 그렇죠. 고용 지표는 안 좋고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고 그다음에 서비스 PMI 같은 심리 지표들은 개선되는데 요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기의 지표에서 보면 지금 현상에서 늦게 확인되는 후행 지표가 있고 같이 가는 동행 지표가 있고 선행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오늘 서비스 PMI 지수는 심리 지수죠. 그래서 제조업의 PMI 지수가 54레벨까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PMI 지수도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사실 같은 그 경제 지표 중에 고용 지표보다는 심리 지표가 더 많이 영향을 미쳐서 오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렇게 입장 차이를 보이다가 지금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종합간 그 경기 회복 관련된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오늘 3대 지수가 특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을 많이 편입돼 있는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나스닥 지수가 국내 그 해외 종목 투자할 때 많이들 갖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팡주라든가 마가 업종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주력 업종 소위 슈퍼스톡보다는 러셀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서상희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거는 1차에 가장 많이 올라갔다가 거기에 베이스 이펙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련 업종이 2차, 3차 이렇게 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내려간다. 아시겠습니다. 러셀 지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편입돼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많이 올랐다를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해를 좀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네이버 같은 언택 관련된 지수를 아마 이렇게 추천들을 제가 이 방송에도 두 차례 정도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그 언택 관련된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그 프레어들이 미리 감지가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종목 얘기를 안 하다가 미리 앞서서 이런 한국의 네이버 같은 언택 업종들이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그 아마존 닷컴을 비롯해서 미국의 그 관련된 언택 관련된 주식이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것도 러셀 지수와 함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Today is the only day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의 성향이 어제도 그 CNN의 FGI 지수를 이제 탐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그런 모습이 돼서 지금은 사실 채권 시장에서 주식적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이런 그레이 로테이션 현상이 발생한 것도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인데요. 그중에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달러죠. 네. 달러 문제인데 오늘도 달러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마침내 장 마감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상으로 92레벨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국제 금값은 인플레 배팅하는 시각으로 해서 장 중에 장 마감은 2050달러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장 중에는 2070달러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한 11시경에 미국 시간으로 10시경에 2070달러대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은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은 가격은 온스당 27달러로 해서 은 가격에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게 안전자산 선호냐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국채도 안전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국채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거꾸로 가격이 떨어졌죠. 금도 안전자산이죠. 그럼 안전자산이라 하면 미국의 국채도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금리는 떨어져야 되고 금값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식도 올라가고 오늘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 속에 채권 시장이 이탈해서 주식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금값이 올랐다는 것은 역시 향후에 물가에 대한 기대 이것 때문에 여기 해칭 기능원은 금이라든가 이런 은 같은 귀금속을 선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미국 시장과 또 귀금속 시장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한국 증시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좀 의미가 큰 날이었죠? 네, 의미가 컸죠. 그리고 해 국제시장에서도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지수 가지만 평가할 게 아니고 주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요새 시장 간에 서로 인터 마켓이기 때문에 다른 네. 시장과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국이 경제에서는 뭐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는 금융시장만큼은 코로나 장세를 극복한 가장 최초의 국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국제사회 알려지기 시작한 지 딱 반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숨가빴죠? 네. 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아직도 잉크 머릿속에 기억이 생생합니다는 그때는 상당히 극단적 비관론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3월 중순에 다운존스가 18,503만 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우리도 코스피 지수가 한 2,100선 가다가 3월 19일 날 1,453 가서 극단적인 비관론이 많이 나왔죠. 이때가 이렇게 우리 주가가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일단은 그 세계 증시가 코로나 사태의 최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51%, 50% 이상 웃돌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한국 증시가 가장 돋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오랜만에 아침 방송에서 한국 증시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사실 코스피 지수가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치인 2,311을 기록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이후에 최고치인 847. 아까 전행것께서도 8거래일째 연속 코스닥이 지수가 상승했다고 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최고치 대비 그러니까 장세 흐름도 8거래 연속 코스닥 같은 경우 8거래 연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금융시장을 평가할 때는 증시뿐만 아니라 사실 그 환율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코로나 사태 직후에 달러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285원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1180원에서 딱 6개월 만에 100원 떨어졌습니다. 거의 100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율 시장이 안정이 돼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서 한국이 아직도 뭐 경기 간을 가야 할 방안 많습니다는 일단 금융시장은 코로나 장세에서 가장 먼저 극복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장세를 먼저 극복한 나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동학개미 세력의 힘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네, 유동성 돈이 많은 건 뭐 세계 공통적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건을 볼 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예금금리 거의 제로니까 은행에 못 가고 물론 이제 대기성 자금 차원에서 불안하니까 가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는 못 가고 그다음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저렇게 흔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증시뿐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쪽의 전체적인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 부동산 여건만 조금 우리가 근데 실제로 보면 부동산에서 이탈한 자금이 국내 증시로 올라오는 경우는 우리가 정도가 약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23번째 올해 들어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실제로 부동산 자금 이탈해서 국내 증시로 가서 주가를 끌어올렸냐 이 측면은 시청자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미국보다도 오히려 훨씬 작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자금은 다른 시장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보는
이런 재테크 자금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쪽의 요인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것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개인 투자가 이번 코로나 장세의 동학개미라는 그 표현을 쓰는 이런 개인 투자가의 힘이 컸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 그 동학개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관적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동학개미라는 게 나라를 이렇게 극복한다 하는 측면의 동학개미다. 이렇게 뭐 동학개미가 나중에 실패했다 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이런 쪽의 이렇게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우리 그 이렇게 코로나 장세에 지금은 가장 빨리 극복했다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역시 동학개미가 상당 부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살 때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같이 결부돼서 과거의 동학개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직후에 동학개미들이 과감히 주식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위 전직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20%까지 빠질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출연했던 이런 나름대로 그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를 보는지 국내 증시가 살아나려면 1에서 2년이 걸립니다 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런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놓고 볼 때는 주가를 보면 V자 회복이죠. 그렇죠. V자 형도 아주 가파른 회복일 겁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2%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4분기 마이너스 0.8, 2.4분기 최악인데 마이너스 3.3. 그러면 3분기의 기재 효과는 분명히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장률이 대체로 0%대 되지 않느냐.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2% 내외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굉장히 6개월 전에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살 수 있었을 그때 상황은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샀다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한 과거에 뭐 기관 투자가 사면 거기에 추격 매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학개미 운동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일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주기차게 팔았죠. 물론 그때그때 일별로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는 사실 동학개미 코로나 사태 직후에 외국인 줄기차게 팔았습니다. 22조 원 팔았어요. 순매도 규모로. 근데 여기에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받아줬죠. 그래서 사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동학개미 운동할 때 동학 삼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네. 동학 삼성전자 운동이다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42% 매도할 때 개인들이 소위 동학개미라는 개인들이 45% 매수해서 한계 상징적이고 코스피에서 가장 그 지수를 그 이렇게 잡아오는 삼성전자가 굳건히 버텨줬던 것도 사실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개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 앵커랑 같이 해서 방송을 처음 만들 때도 제가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개인 투자가들에서 한국이 동학개미들을 보였던 구국 이런 게 국제사회 관심이 되다 보니까 미국판 동학개미로 로빈후드, 그다음에 일본판 동학개미라는 닌자개미, 중국판 동학개미는 청년부추 해서 동학개미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스마트 이렇게 폰 이런 것을 이렇게 활용해서 과거보다 아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주관해서 사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의 자금을 모아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급반등했던 이런 흐름에 대해서 뒤쫓아가지 못했던 것이 기관 투자가 내지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투자 구류를 하는 이렇게 워렌 버핏 것도 항공주라든가 그런 것에서 투자해가지고 대거 실패하는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저렇게 미국판 동학개미, 일본판 동학개미, 이렇게 중국판 동학개미, 유럽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았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시장 참여자별로 기관 투자가는 낮추고 그다음에 사실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사실 온라인이라든가 사이버에서 브로커레이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이런 것이 2분기에 증권사의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네. 그런 그 브로커레이지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이런 증권사가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호성적을 기록하는 요새 증권사 좋죠? 그렇죠. 그래서 증권주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브로커레이지 수익, 과거의 아이비라든가 이렇게 이런 쪽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었다는 사실 브로커레이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WM, 소위 소매금융시대는 갔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통폐합하고 지점추를 축소했지만 올해는 효자가 되는 이런 쪽의 모습도 전개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동학개미 운동을 표현할 때 외국인 매도에 대항한 구독경제라고 화면에 나갔었는데 이 구독경제가 어떤 의미고 또 코로나 장세 극복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나라를 이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 그 한국이 주가마저 떨어졌다면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울 겁니다. 컸겠죠. 타격이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비중이 높은데요. 외국인이 줄기차게 파는 속에 사실 그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사서 국내 증시를 안정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독경제 내지는 어려울 때 이렇게 국가를 살린다 하는 측면에서 구독경제라는 용어도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독경제의 원뜻은 원어는 Service Description Economy라고 했죠. 여기서 자막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진 사람을 돕는 이런 행위를 보통 구독경제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과거의 그 대기업들 이런 쪽에 근로자들이 직장인들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서로 연을 쌓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격리, 사무실 오지 마, 어담을 입고 또 밖에 나가더라도 밖에 나가지 마 이런 쪽이 되니까 주변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연을 맺었던 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사태에 처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한 달간 먹지를 않다 하더라도 한 달간 네. 음식값을 내고 미리 결제하고 네.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가 공생하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을 보통 Service Description Economy라 이런 표현을 구독경제를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귀감이 됐죠. 지금은 이제 한국이 코로나 장세, 금융시장 측면에선 가장 먼저 극복에 대해서 국제사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어려울 때 돕는 행위는 그때 당시에 전행코드 기억나시고 시청자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이렇게 월마트라든가 뭔가에서 전부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죠? 사재기 현상이죠. 사재기 현상이죠. 그래서 그냥 전부 그 빈통 그 넓은 매장이 전부 빈 네. 거로 이렇게 쳐지는 그림이 엊그제 일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그 사재기 일본도 사재기 나섰었고 이렇게 있으면 심지어는 중국도 사재기 나는데요. 한국의 국민들이 보여줬던 구독경제 이런 그 생핀품일수록 사재기하지 말자 서로가 돕자 하는 것이 국제사회 화두가 되면서 전 세계 소위 구독경제의 세계화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썼죠. 한국 국민을 좀 본받자 이렇게 하고요. 정부도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는 우리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생필부 같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깎으로 OECD 원조 받는 국가에서 오히려 깎으로 이번에 마스크 같은 것도 수출도 했었습니다는 마스크 같은 것도 이렇게 어려운 국가일수록 이렇게 했던 것도 한국 국제사회의 국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높은 일조를 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증시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직관적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증시 입장에서는 이 동학 개미 세력들이 코로나 장세를 극복하는 데 1등 공신이었지만 어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K-방역도 좀 일조를 한 부분이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 문제는 증시 문제는 코로나 문제니까 네. 이 문제가 흔들리면 아무리 동학 개미 스마트하게 하더라도 그치. 돈이 많이 풀려도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서로가 합작품을 해서 한계 동학 개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이번에 장세를 이용해서 돈을 지금 버시고 이런 풍경이 됐었는데요. 우리 그 방역체제 이런 것은 현 정부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내용만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 가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온 사항에 대해서 저는 뭐 미국의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월가 특파원도 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미국의 대선을 직접 참여한 세 번씩이나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네. 이렇게 시청자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아마추어다운 아마추어로 이렇게 제가 해서 더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치 평가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그 경우에 따라서는 K-방역체제에서 좋은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옹호하는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네. 국제사회에서 나온 얘기만 얘기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가장 근본적 문제 코로나 사태가 흔들리면 아무리 뭐 돈 많아도 그렇죠. 뭐 스마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무장한다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근본적 문제 해결책은 뭐 예를 들어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이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유일한 게 Great Breakdown, Shutdow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죠. 거리두기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K-방역체제 관련해서는 뭐 시청자분 이건 굳이 가치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잘들 아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진단키트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마스크 문제, 그리고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이렇게 하는가요? 이런 것도 미국 사회에서 그게 이제 주관했던 게 아마 고양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금은 이게 보편화되는 관점에서 네네. 보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기의 의료진 분들도 이 장마철에서도 이제 장마철 더운데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사실 그 우리 그 이렇게 코로나 그 이렇게 전염의 그 방지에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TV의 화면에 비치시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요, 그 그냥 장비를 쓰시고 더운데 지금은 이제 장마철에서 비 맞으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박수를 이렇게 그분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마음을 써주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 의료진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미국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줄 만큼 우리 의료진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의 헌신적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헌신적인 희생에 대해서 조명할 만큼 이렇게 됐죠.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국내 그 증시에 가장 뼈다게 됐던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체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안정되고 돈과 함께 동학개미의 전문적 지식과 함께 이렇게 해서 주가를 이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한 경기는 아닙니다. 네. 시장 모습만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아시겠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국격 상승과 함께 G7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이 네. 가장 반대하죠. 한국을 좀 초청하겠다 하는 이런 쪽이고 문 대통령께서도 세계 보건기구에 이렇게 첫 그 기조연설을 하는 이렇게 초청을 받는 이런 모습도 지금까지 전개돼서 그것이 직관적으로 주식을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어떤 자발적인 자세들 그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자세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외신들의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네, 국민 동학개미도 국민입니다는 네. 사실 국민 전체가 이번에 한국 국민이 보였던 전체 모습은 사실 그 증시적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증시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타났습니다는 역시 정부가 K-방역체제, 방역체 헌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해서 옮기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여러 가지 가치 판단, 보수라든가 진보라든가 여러 가지 현석에서도 이 어려운 사태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이 보였던 자발적인 협조 문제도 굉장히 이번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계기하는데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초에 ABC 방송에서 특파원이 한국에 그때 당시에는 전앵커도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신천지 대구 신천지 사건에서 하루에 코로나 환자 수가 800명 이상씩 나올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요. 3월 초에 ABC 방송에서 한국의 대구에 와서 이렇게 했던 내용의 네 가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구는 그때 당시에 신천지로 해서 진짜에서 가장 이렇게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자주 전파했던 지역입니다. 그쵸. 그때 ABC 방송에서 냈던 네 가지 내용을 고스란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용표를 이용해서 대구 시민들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 공황 상태 찾기 힘들다. 그때 미국은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생필품 사재기. 네. 두 번째는 폭등도 없고 사재기도 없고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신천지에 전파했던 대구 시민들. 네. 그다음에 타 지역의 전파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강한 절제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뭐냐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가능한 스스로가 가지 않는다. 네. 하는 이 문제가 제가 얘기한 게 ABC 방송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하루에도 신천지 문제 때문에 800명 이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대단한 전염병이 아니다.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하니까 코, K-O-R 붙여서 위기에서는 한국이 마치 중국의 발병지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병지를 알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포비아 해서 한국의 코리아 포비아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군가요? 그 이지연 가수인가요? 옛날에 난 몰라 하는 그분 지금 미국에서 하는데요. 이런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피켓 들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해서 그것도 국제사회 화제가 됐던 네네. 이런 때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 포비아 현상 코 KOR자 붙였다 해서 COR인데 COKOR도 COREA로 해서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된대요. 이런 ABC 방송의 방송을 보게 해서 코리아 포비아를 극복하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셨습니다. 여기에 광주가 이렇게 이용섭 옛날에 이용태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있는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대구와 이렇게 협작해서 이렇게 해서 상징적이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영남 경북 영남의 상징성, 호남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두 도시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러니까 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국난극복을 이렇게 보여줬던 이석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히 도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과거 사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떤 국난 사례를 극복한 사례들이 꽤 여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꼭 1년 전에도 그랬죠. 그쵸? 1년 전에 8월 초에는 뭐 아시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사실 그 수출 통제 문제 관련해서 네.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그것도 한국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때리다 보니까 일부 그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한국 경제 최대 위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이 노재팬 운동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이 이렇게 사주자 일본 거 사주지 말자 하는 이런 것이 일본 내부에서도 화두가 될 만큼 사실 오히려 일본 그 이렇게 일본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안 오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만큼 굉장히 좀 적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뭐 외환위기 당시도 그렇고 그 위에 이번에 사태에서 초반 단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던 이렇게 대구도 과거의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에 이렇게 중심 있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어려울 때마다 아까 구독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이런 범국민운동 이런 것이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현 정부 정책 당국보다는 우리 국민들 중심장에선 동학개미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 장세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동학개미 운동 세력.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좀 이 동학개미 세력을 위한 어떤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사태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계 동학개미들 또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 없어서 사실 주가마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아마 현 정부가 가장 고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동학개미들이 우리 주가를 바치고 이제는 코로나에서 코로나 장세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 금융시장만큼은 평가가 나온 데는 정책 단계에서 이제 증시에 대한 선입견 이걸 버릴 필요가 있다. 아직도 일부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마치 주식이 부자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증시와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거 제가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과거 옛날에 관념에 젖어져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만약에 동학개미들 역할이 못됐다면 아마
여당의 국회의원분들이 가장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동학개미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학개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개인 투자가 돼서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선입견을 그것도 정책 당국자, 국회의원 이런 정책 당국자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자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참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재산 증식 수단에선 증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정부에서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사실 증시가 이렇게 살아나면 기업들은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금들을 조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 자금은 구미에 맞는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책 자금을 한번 받으면 받는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그 공짜 심리를 작용해가지고 심지어는 한국의 정책 당급 자금이 남발하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가 정책 자금 뭐 자격 요건이 되지 않고 수수료 받아가지고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받을 깨우는 이런 컨설팅 업체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천국입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구미에 맞는 자금을 조달하는 게 증시거든요. 그럼 은행은 왜 안 되냐? 은행은 담보를 요구거든요. 담보를 요구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라든가 뭔가에서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모험성 있는 자금, 투자성 있는 자금, 창의성 있는 자금 쪽으로 자금이 흘러있죠. 그게 현 정부가 제안하는 혁신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에서는 증시 쪽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로나 장세에서 우리 동학개미들의 역할이 커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시장만큼은 이렇게 코로나 장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 가지 이렇게 동학개미들이 우리 현 정부에 혜택을 줬으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도 좀 동학개미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학개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세, 그다음에 양도차익 과세, 그리고 공매도 이런 것을 좀 우리 증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들을 좀 활성화. 왜냐하면 일본의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분들이 기업 입장에서 구미에 맞는 자금 조달,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렇게 맞는 재테크 수단 이런 쪽을 증시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의원분들이 주식이 증시는 부자들이다 하는 거다 이건 관점에서 벗어날 것.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가장 일조를 했으니까 이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책 당국자가 개인 투자가의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될 때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세라든가 양도차익이라든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증시 활성화 차원, 개인 투자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2,300을 뛰어넘으면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장세를 극복했다. 동학개미운동 세력의 힘에 대해 오늘 자세한 진단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